신혼부부 300여 명에게 촬영비 1억 5천여만 원을 받고 웨딩 촬영 영상을 주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진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사상경찰서는 지난해 말 태국으로 도주한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귀국하지 않아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멈추기로 했습니다.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.